자, 다음 규칙에 따라 결표에 올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자, 요거 풀어주시면은 목숨 거네요. 예. 어, 진짜 근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네요. 자,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다 푸시면 돼요. 2층도 마찬가지고. 보이시죠? 아니면 정답 외치고 뛰어내려오면 돼요. 아, 정답. 아, 정답. 오. 정답? 오늘 감이 좋네. 네. 어, 감이 좋네. 주석이도 남게 하자. 아, 우리 우재 믿고 가야겠다. 우재 믿고 가. 네, 한 명한테 다 알려줘요. 듣고 싶다. 굉장히 단순하네. You know what I'm saying? 제한 시간은 10초 남았습니다. 10초요? 10초요? 안 되는데? 자, 이거 프로야 아나운서라고 했어. 안 되는데? 이거 프로야 아나운서 돼? 정답! 누구예요? 어? 정답 아시는 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학교 분식당 메뉴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불고기 괜찮아. 어디? 도서관? 어디 팔아? 아니. 분식당에서. 분식당에서 맛있는 거. 학교에서 있는 거. 아, 진짜요? 원기도에 있는 짜장면. 원기도 짜장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언더워드 국제대학 QRM이라는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일과.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예.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 정답을 주세요. 정답을 외쳐 주시죠. 정답은 히트입니다. HIT.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뒤에 있는 게 원이잖아요. 영어로. 네. 근데 그 거기 두 번째 글자가 N이고. 원의 두 번째, 원의 네. 첫 번째. 네. 4의 세 번째, 4의 첫 번째, 네. 4의 두 번째. 그다음에 에잇의 네 번째, 에잇의 두 번째, 에잇의 다섯 번째 하면 HIT 히트입니다. 와, 정답! 와. 이야, 우와. 멋있다. 아니, QRM을 전공하셨다고요? 아, QRM이 이제 계량 통계 위험 관리 학과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학과 이름이? 계량 통계학과도 아니고. 계량 통계 위험 학과? 영어로 하면 이제 Quantitative Risk Management이라고 해가지고 어? 약간 그 통계학과 경제학이 합쳐진. 아. 왜 여기 살다 왔어요? 아, 저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캐나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살다 왔어요. 발음이 완전 네이티브인데. 아니, 문남 알아요? 아, 저 완전 팬이죠. 아, 그래요? 네, 팬이구나. 제가 그 재수 삼수할 때 문남 챙겨온 거 항상. 삼수했어? 네. 아우, 인간적이다. 아, 인간적이다. 아우,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좋다. 제가 문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현무 형님 때문에. 어. 왜냐면 제가 그 재수 삼수할 때 아침에 그 라디오? 학원 가면서 굿모닝 FM 들으면서. 아, 고맙다. 무디 좋아했구나. 네, 무디 좋아했구나. 그러면 네. 우리 문남 녹화 같이 하고 싶어요? 아, 네, 무조건 돼. 무조건 하고 싶어요? 네. 시간도 돼요, 오늘? 아, 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 아, 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 아, 지금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이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만약에 이 문제까지 푼다면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어, 진짜로? 네. 어.